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한이 맺힌 여자.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한이 맺힌 여자의 말을 시작으로 나비효과처럼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인성이 좋지 못한 남편의 최후입니다. 부재학인 이병태가 임금의 명을 받아 경기도 동쪽과 강원도를 암행어사로서 순찰을 하게 되었다. 마침 강원도 홍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읍내와 거리가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홍천은 순찰구역이 아니었기에 이병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한 마을 앞을 도착했는데 몹시 배가 고파 어느 집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였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왔다. 남자가 없는 집이라 무척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데 어찌 나그네에게 줄 밥이 있겠습니까? 이병태가 물었다. 남편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자가 말했다. 알아서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이 읍의 이방인데 요망한 기생에게 홀려서 어머니를 박대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며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자 안에 있던 노파가 말했다. 얘야, 남에게 쓸데없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병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는 읍내로 들어가서 이방을 찾아갔다.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인 12시였다. 이방의 집에 들어서니 이방이 마루 위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는 기생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병태는 마룻가에 턱 걸터앉으며 말했다. 나는 서울에서 온 과객이요.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밥 한 그릇 욕이라도 때울 수 있게 해주시오. 그 당시는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조정에서 쌀을 나눠줘야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다. 이방은 한참 동안 이병태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종을 불러 시켰다. 조금 전에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쑤었던 죽이 남아있느냐? 있습니다. 이방이 말했다. 이 거지놈에게 그 죽이나 한 그릇 주어라. 조금 있자 막걸리에 술지 개미와 쌀그를 넣어 끓인 죽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병태의 앞에 던졌다. 이병태가 분노하여 외쳤다. 그대가 비록 넉넉하게 살고 있다 한들 한낱 이방일 뿐이고 내 비록 구걸하고 있다 한들 양반이다. 양반인 내가 밥을 구걸하면 그대는 먹던 밥이 아니라 새로운 밥을 지어 내오거나 먹던 밥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짐승도 먹지 않을 찌꺼기를 사람에게 주다니 이 무슨 행패냐.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병태를 바라보다 욕을 했다. 네 놈이 양반이면 어찌하여 사랑방에 있지 않고 이따위로 돌아다니느냐. 지금은 흉년이 심해서 이 죽도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는데 네 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방은 죽사발을 들어서 이병태를 때렸다. 이병태의 이마에서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온몸에 죽이 끼얹어졌다. 이병태는 분노를 참고 그 집에서 나와 그대로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다. 마침 그 읍의 사또가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곡식을 횡령해서 서울로 보낸 것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사또는 봉고파직당하고 이방과 기생은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 한 여자의 원망이 한 읍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저 저 이방이 인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좋게 해서 돌려보냈으면 됐을 텐데 조선시대인이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치면 갑질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